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양시장은 현재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장 초반에 비해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부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우리 증시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쪽에서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급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우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역은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행들의 부실이 다시 한번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의 어떤 우려감이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아웃퍼폼했었던 시장을 아웃퍼폼했었던 성장 섹터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4월달 어닝 시즌을 앞두고 어떤 주도 섹터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FOMC 시즌이 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남은 4월에 실적 시즌 앞두고 시장이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주도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도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세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금양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 중심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팔자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오늘 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전기와 LG전자, 또 SK텔레콤, 제주은행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 쪽도 체크해 보시면요. 기관 오늘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뒤로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중심으로 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관도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하고 있고요. 그 뒤로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솔루엠, 또 KTNG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체크해 볼 특징 중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전기와 솔루엠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눈높이가 성장 섹터보다는 실적 펀더멘탈로 약간 이동하는 흐름이 전일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주요 수급주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솔루엠 같은 경우는 역시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일 소극적으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부 삼성전기의 물량이 시장의 오버행으로 출회가 되면서 약 전일 종가 기준은 9%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불락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락 매매 이후에 출회되는 물량을 기관에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그동안 주도주보다는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좀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 쪽으로 특징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삼성전기 솔루엠 선정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IT 수요가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동사의 어떤 MLCC 유통 채널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올해 1분기부터 매분기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이 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전일부터 어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체 그리고 IT 대형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업황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MLCC IT 업황 자체가 올해 하반기 빠르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부 MLCC 사업부 역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현재 주요 수급주체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기는 또한 MLCC 사업부 중에 전장 사업부의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실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MLCC 사업이 조금 눌려 있었지만 앞으로 좀더 업황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의 삼성전기 위너 종목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수급, 네, 코스닥 시장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또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LNF 또 미래 나노텍 중심으로 팔고 있고요. 그 밖에 로봇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구간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외국인이 오늘 PCB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BH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과 EMTEC 또 이오테크닉스 뉴로메카를 담고 있습니다. 또 기관 쪽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기관이 반도체 장비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으로설과 HPSP, 또 대보마그네틱, EV 첨단 소재, 그리고 에코앤드림으로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또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진테크와 두산테스나 또 유니셈, 덕산네오룩스 현재 구간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체크해 볼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오테크닉스와 이엔텍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그동안 상승했었던 주요 성장 섹터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IT, 반도체 중형 소형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반도체 레이저 장비 업체 중에 하나로서 어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요 수급주체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엔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자담배 관련 부품과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어떤 KT&G와의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눌려왔었던 상황에서 해외 매출 쪽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주요 수급주체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오테크닉스 또 EMTEC을 특징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위너 종목도 짚어주시죠. 이오테크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주력 제품이 레이저 마커의 장비,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단일 고객으로 판매가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올해 2023년부터 해당 고객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매출처 다각화로 인한 매출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력 장비는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오테크닉스의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타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들의 현재 주가는 이런 반도체 업황의 둔화, 실적 둔화 우려감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 탄력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상반기엔 점진적인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은 오늘의 관련 종목이죠. 네, 이오테크닉스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위너 종목 삼성전기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두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